자, 401페이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해서 선의 취득이 나오고 있죠. 시험에 곧잘 나오는 편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를 공시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공시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면 이걸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데 다시 말하면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하면 선의 취득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공신의 원칙 선의 취득은 왜 인정하는 거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 인정하는데 이게 뭐죠? 선의 취득이고 목적이 뭐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게 전부예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일반적으로 여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이 카메라 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이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지만 빌린 카메라니까 직계 아니죠? 무권리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을을 우리가 뭐라냐면 양도인이라고 하고요.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임도를 해줘서 병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했고요. 요 양수인의 점유가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라면 비록 을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병은 요 카메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선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249조입니다. 평온, 평온이라는 말은 평화스럽게 이런 말입니다. 공연, 공연이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스럽고 공개적으로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죠. 이제 감 잡히시나요? 자, 의 나와 있고 인정이유. 다시 말하면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선의 취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내용에 나누고 보지 마시고 바로 뭐죠? 2번 선의 취득의 요건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일단 대상인데 선의취득은 카메라와 같은 동산에 대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니까요. 또 동산 중에서도 만약에 등기, 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동산은 선의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원칙이고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선박, 뭐 중장비 이런 것들은 등기, 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선의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1번 목적물에 관한 요건 해가지고 동산하며 부동산은 안 된다. 1해서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뭐 하지 못해요?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3번 금전은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 않고요.
우측에 이제 3이나 나오죠. 수목의 집단.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은 선의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입도는 뭐냐면 서 있는 벼예요. 서 있는 벼, 농작물을 말합니다. 부동산이죠. 미분리 과실도 뭐죠? 안딴 사과도 뭐예요? 부동산이죠. 따라서 이것들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선의취득 하지 못하는 거고요. 4번, 증권적 채권, 선의취득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5번, 양도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도 선의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잖아요. 근데 만약에 양도가 금지되는 물건이라면 거래 자체가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는 것이니까 그 거래 안전을 보호할 이유는 없고요. 선의취득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6회에서 부동산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은 선의취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건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는 뭐죠? 요죠. 동산에 한한다. 부동산은 안 되고 등기등록으로 공시된 부동산도 선의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쪽입니다. 자, 양도인은 인도를 받아서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권리자고요. 물론 이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진 않아요. 끝이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에서 양수인에 관한 요건이죠. 양수인은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인도 방법 중에 뭐는 안 되냐면 점유 계정은 안 된다. 우리가 아까 인도의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뭐는 안 돼요? 점유 계정으로 인도 받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죠? 선의 취득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점유는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인데 이 선의 평온 공유는 점유자가 추종을 받아요. 그래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무과실은 추종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뭘 해야 되냐면 입증을 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런 내용이 1. 양수인이 평온 공유 선의 무과실일 것. 2.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하게 돼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거래에 관한 요건이 나오는데 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매매와 같은 거래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만약에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가 인정되질 않아요? 선의치도 인정되질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갑의 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을이 이 나무를 벌채했어요. 벌채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자기 마당에다가 쌓아놨거든요. 물론 신고진 나무는 뭐죠? 부동산이지만 벌친 나무는 뭐죠? 동산이죠. 그 다음에 을은 이 나무가 가베라는 나무라는 탓에 대해서 선이고 평온하고 공인하고 무과실해요. 이랬을 때 을이 이 벌친 나무의 소유권을 선의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요? 거래가 없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을은 요 나무를 자기 마당에 쟁여놨더라도 지 나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을이 병에게 팔았어요. 팔고 인도해주면 병은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다. 왜요? 팔았다. 뭐가 있으니까요? 거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거래가. 근데 이 거래가 매매와 같은 유상에도 상관이 없고요. 증여도 상관이 없어요. 무엇도요?
증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는 왠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증여도 무상인 거래죠. 따라서 증여한 경우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냐면 선의취득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래 자체가 이미 취소할 수 있는 경우면 뭐 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여야 하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의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 1. 거래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2. 거래행위가 뭐예요? 유효해야 된다. 여기서 답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우측 효과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어요. 무엇도 질권도. 그래서 선의취득할 수 있는 물권은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과 질권. 그럼 질권이 뭐냐?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가져다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 우리가 뭐죠? 질권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돈이 필요해서 제 반지를 전당포에다가 맡기고 돈을 빌리면 전당포 주인은 그 제 반지를 담보로 잡아두죠. 이때 전당포 주인이 갖는 권리가 뭐예요? 질권이에요. 질권은 뭐라고요? 가져다가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 물권이 뭐죠? 질권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을이 갑에 빌린 카메라를 팔아먹으면 병이 선의취득하는 건 뭐예요? 소유권이고 을이 갑한테 빌린 카메라를 병한테 잡히고 돈을 빌렸으면 병이 선의취득하는 권리는 뭐가 돼요? 질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선의취득할 수 있는 물권은 뭐예요? 소유권과 질권 두 가지가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4번에서 도품 유실물에 관한 뭐가 나옵니까? 특징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빌릴 물건을 팔아먹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을이 갑한테 훔친 물건을 팔아먹었으면 어떨 거냐? 이게 뭐예요? 도품인 거죠. 아니면 갑이 잊어버린 것을 주워서 팔아먹었으면 어떨 것이냐? 이게 뭐예요? 유실물입니다. 일단 도품 유실물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병이 소유권과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같아요. 다만 다른 것이 뭐냐면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도난당한 날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요. 도품 유실물을 선의취득할 수 있느냐? 있다. 다만 원래의 소유자는 선의취득자에게 몇 년 내에요? 2년 내에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병이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공개, 시장, 또는 경매, 또는 동종은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이때는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도품 유실물의 경우에는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가 변상할 필요가 없지만 선의취득자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공개시장, 경매,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다면 이때는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07페이지에 물권의 소멸이 나오거든요. 앞부분 멸실, 소멸 시 물권의 폭이나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408페이지 오시면 5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혼동이 나옵니다. 혼동은 중요합니다. 이게 혼동은요, 이게 뒤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례 문제로 나와요. 사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도구는 단순하게 기억해야 되니까 복잡할수록 간단하게 얘기죠. 일단 개념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때 두 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혼동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는데 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파트를 돈 주고 사가지고 중복해서 뭐까지 갖게 됐냐면 소유권까지 갖게 됐어요. 그러면 굳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없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한다. 그렇죠? 제가 아파트의 임차인이에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파트를 뭐요? 사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임차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예외를 할 수 있죠. 자, 불필요하면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여전히 필요하다면 소멸되지 않는다. 두 개 이상 권리가 둘 다 필요할 땐 소멸되지 않는데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건물에 소유권을 취득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가 소유권을 중복해서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누가 피해를 보죠?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그죠? 따라서 이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남아요.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요.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저당권자가 받는 건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없어진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얘가 돈 다 받아가고 갑은 뭐죠?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때는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남아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전부인데 조금 표정이 좀 어둡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한번 해볼까요? 연습. 교재 안 읽어도 돼. 교재 보시면 좀 어려워요. 의미 없고. 연습은 보면은 몇 페이지냐면 414페이지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14페이지 7번. 자,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 그럼 이 사람은 1번은 뭐예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죠. 저당권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 없죠. 따라서 저당권은 그저 소멸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1순위가 A 앞으로 저당권이, 2순위가 B 앞으로 저당권 이렇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면, 만약에 A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더라도 이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B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얘는 소멸돼야죠. 얘보다 뭐가 없어요? 후순위 권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죠? 3번. 갑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의 저당권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저당권도 갖게 됐고, 무엇도요? 지상권도 갖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당권은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결국은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보자고요. 자, 지상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으면 지상으로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겠죠? 근데 계속 보시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에 목조되었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에 뭐가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소멸된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5번, 지역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 지역권 당연히 뭐죠?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까다롭게 느껴지지만 어차피 뭐죠? 푸는 도구는 뭐죠? 이게 전부니까 꼭 확실하게 숙지해 두시고 나중에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측에 점유권이죠. 415페이지입니다. 일단 점유제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이게 개념의 끝이고 뭐 의의 쭉 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고 자 417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점유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 점유의 종류 부분은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기보다는 또 이것도 다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건데. 일단 좀 정리해 보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에 의사가 있다는 점이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선이 이미 추정이 되고요. 평온함이, 공연함도 추정이 됩니다. 유의하실 것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무관실입니다. 따라서 점유하고 있으면 요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무과실에 대해서 추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스스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요거죠.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 네 가지 되는데, 요세 가지는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다. 왜요? 추정이 되니까. 무과실은 뭐예요? 입증해야 된다. 뭐 해야 돼요? 추정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뭐라느냐 하면 자주점유라고 해요.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뭐라느냐 하면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선이 남의 물건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반대말은 뭐죠? 악이. 평온이라는 말이 뭐냐면 줄임말이에요.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 그래서 평온. 그냥 쉬운 말은 뭐죠? 평화스러운 점유. 이렇게 하면 되고 반대말은 폭력에 의한 점유입니다. 공연하다는 말이 뭐죠? 공개적이라는 말이죠. 그죠? 반대말은 뭐냐면 은비에 의한 점인데 이것도 줄임말이에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 이걸 줄여서 뭐죠? 은비한 점이라고 합니다.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죠? 유과실이죠. 그죠? 이게 뭐예요? 점의 종.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점유의 개념은 뭐냐면,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죠. 따라서 우측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자 있는 점유라고 하는데 하자 있는 점유도 점유권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건을 뭐 했어요? 훔쳤어요. 왜 훔쳤겠습니까? 가지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주 점유겠죠. 남의 물건이 뻔히 알고 훔쳤죠? 악이죠. 몰래 훔쳤습니까? 뭐죠? 은비죠. 그래도 뭐는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우측에 하자 있는 점유들도 다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는 것이지. 악이면 점유권이 없다. 뭐 폭력이면 점유권이 없다. 이렇게 발전시키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뭐부터 나옵니까? 자주점유와 뭐죠? 타주점유부터 나오죠. 이거 잘좀 해야 되는데. 일단 자주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개시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뭐죠? 이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된 이유를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면 자주점입니다. 임대차면 타주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매매는 돈 주고 산 거잖아요. 왜 샀어요? 가지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 의사가 있는 거고요. 임대를 했어요. 빌린 거잖아요. 그럼 빌렸다는 말은 가질 마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타주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매매 계약 등을 통해서 점유했으면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고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서 점유했다면 그 사람이 점유는 뭐예요? 타주점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요 매매가 무효예요. 그래도 뭐예요? 자주점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죠. 근데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가지려고. 이거 무슨 점이에요? 자유점이죠. 자, 물건을 훔쳤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죠. 훔쳤더라도 무슨 점이라고요? 자주점이에요. 왜 훔쳤어요? 가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주점유를 소유권이 있는 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뭐예요? 자주. 의사가 없으면 뭐예요? 타주예요.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인 거예요? 자주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에요. 타인 소유물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자주인 거예요. 남의 물건을 왜 샀겠습니까? 가지려고.
그죠? 그래서 무효로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에도 자주인데 문제는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별로 마음에 드는 판례는 안 돼. 따라서 뭐가 중요하냐면 요 알면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자, 무효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했다. 자유입니다. 무효인 줄 알면서 점유를 했다. 그럼 뭐예요? 타주입니다. 자, 매매가 무효라도 뭐예요? 자주입니다. 타인 소유물이어도 뭐예요? 자주입니다.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점유하면 뭐죠? 타주입니다. 그죠? 실제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부동산을 20년을 점유하면 뭐 하게 되냐면 취득시효하거든요. 근데 이 점유는 무슨 점유해야 되냐면 자주 점유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의 땅에다 을이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요.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뭐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할 수 있을까요? 토지를? 만약 을이 남의 땅인지 뻔히 알면서 건물을 지은 거라면 무슨 점이에요? 타주예요. 그러니까 20년 지나도 뭐 하지 못해요? 취득시효 하지 못하는 거고요. 근데 요 을이 요 땅을 갑한테 샀어요. 근데 이 매매가 무효예요. 무효인지 모르고 건물을 신축하고 20년 지나면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니까 요 땅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시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부동산을 취득시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매매 계약을 하면 뭐예요? 자주입니다. 매매가 무효라도 뭐예요? 자주입니다. 다만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하면 뭐죠? 타주입니다. 타인 소유물을 매매했더라도 뭐예요? 자주입니다.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점유하면 뭐죠? 타주입니다.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시고 교재 넘겨보시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죠? 419페이지 옵니다. 419페이지 오시면 3번 해가지고 민법의 추정 규정이 나와요.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맨 윗줄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선의, 평온, 공유에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폐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뭐죠? 악이 점유자로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이었단 말이죠. 열심히 재판에서 뭐 했어요? 폐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남의 땅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알게 되는데 선의에서 뭐죠? 악의로 바뀌는데 폐소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뭐죠? 소 제기시부터 뭐로 바뀝니까? 악의로 바뀐다. 잘 나오니까 결론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를 보시면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개수된 것으로 모여 추정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죠.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 뭐하게 됩니까?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20년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입증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만 뭐하면 돼요? 입증하면 된다. 왜요? 중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뭐하니까요? 추정을 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점유와 관용합니다. 자, 점유 보조자가 나오고 나용이 나는데 이 부분부터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유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본 이 부분하고 지금 방금 본 것은 뭐예요? 기초로서 베이스로 깔고 나가는 거고요. 실제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나오는 것은 뭐죠? 이 점유 관념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니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리해보죠. 여기다 하겠습니다.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니까.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항상 일치되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점유의 관념화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뭐라냐면 간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유보조자는 뭐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점유보조자라고 해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419페이지에 관한 의입니다. 읽어봅니다. 제가 의.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가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라는 자를 의미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가사상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가정부를 떠오르면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떠오르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지배라도 뭐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사실상 지배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정부나 점원처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더라도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뭐죠? 점유보호자라고 한다. 끝이에요. 그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점유보호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점유권은 없기 때문에 첫째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점유자이어야 한다. 근데 점유보조자는 뭐가 아닙니까? 점유권이 없다. 점유자가 아니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고요. 또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에 기여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끝입니다.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420페이지 점유보조관계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당연한 겁니다. 1번 부부사이. 부부는 명령 복종관계가 아니죠. 따라서 처도 남편도 뭐가 아닙니까?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처도 남편도 뭐가 되는 거죠? 점유자인 거고요. 이번 법인의 기관 대표이사도 뭐가 아닙니까? 점유보조자가 아니고요. 3번 점유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보조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점유권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다라 하더라도 소유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점유보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예가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서 딸랑이를 돌베개 딸한테 사서 줬어요. 그럼 그 딸랑이는 누구 겁니까? 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엄마가 명백히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이쁜 딸하고 준 거지. 너가 1년간 빌려주겠다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딸랑이는 누구 거예요? 그 딸, 아이 것이긴 한데 그 아이는 그 딸랑이를 자기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점유보조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효과는 이거죠. 자력구제권에 인정되지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고요. 점유 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점입니다. 일단 개념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죠? 간접점유자거든요. 누구냐? 의를 한번 볼게요. 개념 볼게요. 개념. 민법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그러면 임대차 등을 이유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떠오르세요? 임대인이 떠오르시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자신의 물건을 사실상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지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인정돼요?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람 누구라고요? 간접 점유자죠. 그럼 개념은 어떻게 해요? 임대인처럼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죠?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내용은 반대예요.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인정되지 않냐면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권은 있어요. 따라서 뭐가 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다. 직간접을 불문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점유권이 있다는 말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무엇도 행사할 수 있죠? 점유 보호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많지 않죠?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래서 개념하고 정도만 확실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글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427로 갑니다. 427에 가시면 2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와요. 아마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 것 같은데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출제 가능성이 100%.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법에서 총 8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권법 시작에서 처음으로 확률이 거의 100%인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점유자 회복자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거의 뭐죠? 무조건 낸다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보죠. 일단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준 경우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임대차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전세권자라면 전세권에 별도로 뭐예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지상권자면 뭐예요? 지상권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열심히 공부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아 점유자는 임차인, 회복자는 임대 이렇게 대입하는 순간 뭐예요? 완전 뭐가 돼요? 삼천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인데 겨울날 헤매다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문을 미친 척을 열어봤더니 안 잠겨 있어요. 그래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살다가 두 달 만에 걸려서 쫓겨났어요. 이게 뭐예요? 점유자가 뭐죠? 회복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죠? 아니면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아파트를 샀는데 동호수가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관리사무소도 별말 안 해요. 그래서 엉뚱한 집에 들고 살다가 두 달 만에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 집에서 뭐예요? 쫓겨나게 됐어요. 이렇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은 우리가 뭐죠? 두 사람의 관계가 뭐죠? 점유자 회복자 관계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경우는 지금 배우려 하는 그 중에 뭐 되셨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죠. 예를 기억해 두시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선의 점유자라면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과실 수취권이 있다는 말은 법정 과실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취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선의 점유자는 차임이나 지료를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차임이나 지료를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합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죠. 노숙자인 저는 남의 집이니 뻔히 알면서 들어갔으니까 악의 점유자죠. 저게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죠. 따라서 두 달 살다가 쫓겨날 때는 두 달치 월세를 뭐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파트를 뭐요? 잘못 들어가서 아파트를 샀는데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남의 집인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요? 선이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두 달 살 동안의 임대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숙자는 쫓겨날 때 뭘 내야 됩니까? 월세를 내야 된다. 왜요? 악의 점유자는 뭐가 과실 수취가 없으니까. 근데 아파트를 사서 헷갈려서 잘못 들어간 사람은 월세까지 줄 필요는 없다. 왜요?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끝. 다 된 거죠. 두 번째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근데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와 점유자에게 멸실 훼손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나뉘고요.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점유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뭘 집니까? 책임을 집니다. 동의하나요? 제가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인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노숙자인 점유자가 뭐 할 일은 없어요? 책임질 일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노숙자인 제가 집에서 살면서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을 냈으면 과실로 목적물은 뭐예요? 멸실을 훼손한 것이니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근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지냐면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선의이고 and 자주 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악이거나 또는 타주면 이때는 뭐죠?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and와 또는이에요. 그죠? 선의이고 무슨 점해야 돼요? 자주 점해야. 그래야 뭐요? 현존적입니다. 만약에 선이라 하더라도 타주면 뭐요? 전부예요. 자주라도 악이면 뭐요? 전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멸실 훼손에 대해서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려면 점유라는 뭐예요? 선의이고 거기다가 뭐예요? 자주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노숙자는 남의 집인지 알았으니까 물론 뭐죠? 악이니까 전부에 대해서 뭘 지어요? 책임을 지는 거고요.
아파트를 샀는데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의 점유개시 원인은 뭐예요? 어디 있습니까? 매매죠. 매매니까 무슨 점이요? 자주점이고. 남의 집인지 몰랐죠? 그럼 저는 선이고 뭐예요? 자주니까. 불났을 때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용입니다. 일단 비용은 선의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뭐라고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고, 또 언제 청구하냐면 목적물 반환 시에 청구하게 됩니다. 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무엇을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 시에. 비용이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뭐냐면 보존에 필요한 비용, 보존비, 수리비를 말해요. 유익비는 뭐냐면 이익이 있는 비용 해가지고 뭘 말하냐면은 계량비를 말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고쳤다면 수리비니까 뭐요? 필요비고. 아파트 보일러를 고치려고 했더니 보일러 수리비가 와가지고 고칠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최신식 보일러로 바꿨다면 그건 뭐예요? 계량한 거니까 뭐가 돼요? 유익비가 되는 거죠. 지붕이 새요? 지붕 생 걸 수리한 건 뭐예요? 필요비. 지붕을 아예 새로 뭐죠? 개비했어요? 이런 뭐가요? 유익비.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필요비는 다시 한번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고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 시에 청구하는데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하냐면 청구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점유자 뭐했어요?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노숙자인 저는 노숙자입니다. 악의 점유자니까 쫓겨날 때 뭐요? 월세를 두 달치를 내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노숙자인 제가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20만 원 들여서 어떻게 고쳤어요. 필요비는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필요비는 뭐죠?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선의 점유자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차에 월세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한 거죠? 과실을 수취한 거니까 매수인 제가 고친 보일러 수리값은 그 주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상식적이지 않게 느껴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노숙자는 쫓겨날 때 월세 내잖아요. 그죠? 그 말은 순서는 잘못됐지만 노숙자는 뭐죠? 대가를 지급하고 그 집을 산 거예요. 그 집에서 거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잘못 들어간 매수인은 쫓겨날 때 월세 안 내잖아요. 공짜로 그 집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필요비, 수리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게 공평하다는 얘기지. 이상한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 바라고.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유익비에 대해서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어떻게 청구하냐면 지출 비용과 또는 증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일러를 바꿨어요. 새 보일러로. 근데 원래 보일러는 20만 원 가치가 있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교체한 보일러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익이 현존하는 거죠? 80만 원이 현존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유익비율을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얼마 들어서 보일러를 갈았냐면은 90만 원 들어서 보일러를 갈았어요. 증가액은 얼마입니까? 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회복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된다. 증가에 80만 원만 주면 된다. 이런 취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제가 보일러로 하니까 큰 금액이 안 되는데 뭐 건물을 증축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몇 천만 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뭐 할 수 있어요? 허용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최근에 출제 경영은 요 두 가지를 뭐요? 바꿔서 출제하는 경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로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X에.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죠? 이게 전부예요. 다음 건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오늘의 최종판입니다. 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돼지 농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고 있죠? 대중은요. 한 예를 들어서 한 100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을도 이웃에서 돼지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을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한 마리가 암돼지입니다. 암돼지 한 마리가 기어서 어떻게 해요? 기어서 을 농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은 이 암돼지가 자기 돼지인 줄 알고 열심히 사료 매개해서 어떻게 해요? 키웠는데 이 암돼지 나중에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한타스 낳았어요. 12마리를 낳은 거죠. 12마리 낳아가지고 뭐죠? 갑이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을이 나타나가지고 네 돼지니까 달래요. 첫째, 이 암돼지 엄마 돼지를 갑이 을에게 돌려줘야 됩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까? 돌려줘야 되나요? 자, 암돼지는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동산이죠? 갑은 을 돼지인지 몰랐죠? 선이죠? 지가 기어들어왔죠? 무과실이죠? 그러면 갑은 선이 무과실로 타인의 부동산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거 암돼지 선이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동산은 뭐 할 수 있어요? 선이 취득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선이 취득한다면 암돼지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선이 취득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왜요? 그죠? 그죠? 기어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해요? 기어. 자,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뭐죠? 보호하는 제도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지가 기어 들어온 겁니다. 뭐가 없어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갑은 요 암돼지를 뭐하지 못해요? 선의 취득하지 못해요. 따라서 갑은 암돼지를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새끼 돼지 12마리를 낳았잖아요. 이 새끼 돼지 을에게 줘야 돼요? 갑이 가질 수 있어요? 갑이 가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새끼 돼지는 뭐예요? 과실이죠. 천연과실.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는 없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엄마 돼지는 돌려주되 새끼 돼지는 뭐죠? 갑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을이 이 암돼지를 끌고 와요. 근데 갑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면 사료값, 그죠? 사료값 내놔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사료값은 비용이잖아요. 안 먹으면 뒤지겠죠? 보존비잖아요. 필요비잖아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뭘 수취했으면요?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모아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갑은 새끼들 12마리를 갖게 됐죠. 뭘 수취한 거예요? 과실을 수취했으므로 사료값은 모아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돼지는 돌려주되 새끼돼지는 갑이 갖고 그 대신 뭐는 못 받아요? 사료값은 못 받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기어 들어온 게 숫돼지면 숫돼지는 새끼 안 낳겠죠. 그럼 과실을 수취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숫돼지는 돌려주되 사료값은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공평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거 공부할 때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면, 아이씨, 그 자식 이런 거 왜 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사건에 적용하게 되면 아주 공평하게 사건을 뭐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죠? 뭐, 말도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나중에 실 사건에 적용되면 뭐죠? 공평한 상황 안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니까 너무 부정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꼭 정리해두지 확실하게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금요일날 수업합니다. 그죠? 금요일날 수업할 때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소유권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금요일날 하면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얼추 뭐죠? 대 끝날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